다음 달 12일 개막을 앞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대회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생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제 수영 연맹 피나가 지난 3월 생수 공급 파트너로 중국 업체 농푸를 정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농푸가 무료로 공급할 생수는 500ml들이 40만 병. 선수권 대회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를 포함해 대회 기간 필요한 약 130만 병의 90만 병이 부족합니다. 피나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피나와 중국 업체가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조직위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생수 후원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파트너 업체가 정해지면 사실상 독점 공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건 부족한 생수 공급 문제. 조직위는 결국 2억여 원을 들여 국산 생수 90만 병을 구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모든 경기장 안에서는 피나의 파트너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의 물품 공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장 내에 공급할 생수는 별도로 구입해 라벨을 뜯어내거나 가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수라는 게 어차피 피나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후원업체를 정하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저희 의무사항이고. 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생수 공급 문제. 물품 후원 계약에 대한 국제수영연맹과 조직위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면 혼란은 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